안녕하세요. 아빠의 도전의 서윤이 아빠입니다. 이번 도전은 시리즈가 될것 같은데요. 집에서 놀고 있고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너무 느린 구형 PC들을 단계적으로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청소, 다음 CPU, 램, SSD, 그래픽 카드, 하드, 파워 이런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볼 텐데요. 우선은 그 모든 단계의 가장 기본 그 컴퓨터 청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가 갖고 있는 PC는 2011년식 듀얼 코어 DMV200이라는 모델이고요. 삼성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물로는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컴프레셔, 먼지는 걸레로 닦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불어서 청소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방열판의 냉각 효과를 높여주는 서멀 그리스가 필요합니다. 컴프레셔가 없는 분들은 그 아파트 단지나 자전거 바람 넣는 곳에 가면 칙칙 이렇게 바람 뿌려주는 게 있거든요. 그걸로 하셔도 충분한데요. 조금 창피할 수 있습니다. 네, 우선 그러면 본체를 뜯어서 본체 뜯는 거는 PC마다 틀린데 일반적으로 여기 한 나사 두개 정도만 풀어주면 PC가 뜯어집니다. PC를 뜯어보겠습니다.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청소를 해서 먼지가 많이 없긴 한데요. 우선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지가 가장 많이 끼는 곳이 여기 CPU 쿨러 쪽이 먼지가 많이 끼고요. 여기 네 군데 나사를 풀러주면 CPU 쿨러가 분해가 됩니다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C별로 종류별로 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여기 네 포인트 정도를 풀러주면 CPU 쿨러가 분해가 됩니다. 또 쫄았나 본데요. 이 나사가 안 풀러지네. 이게 써머리 붙어 있어서 여기와 이 CPU 사이에 써머리 붙어 있어서 이렇게 잘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. 이때는 잡아 뜯으시면 됩니다. 그럼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PC의 먼지들을 제거해 보겠습니다. 우선 먼지를 가장 많이 먹는 곳은 이 CPU 쿨러, 그다음에 파워 쪽 쿨러, 그다음에 본체 쿨러. 요세 군데가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이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서 먼지를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컴프레셔를 켜겠습니다. 이게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서요. 실내에서 하기는 좀 못합니다, 이게. 해보겠습니다. 먼지가 막 나오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먼지가 막 쏟아집니다. 내부의 먼지도 제거를 해주고요. 다음 이 CD를 열어서 쪽 CD 쪽 넣어주고 하여튼 먼지를 털수 있는 모든 군데에 먼지를 털어주면 되겠습니다.
자, 이제 기본적인 먼지 제거를 완료했고요. 컴프레셔가 너무 시끄러워서 오래 먼지를 털 수가 없네요. 우선 써멀 그리스를 바르기 전에요. 지저분한 오래된 그리스를 닦아내 보겠습니다. 물티슈로 닦으면 되고요. 뭐 물티슈가 없으면 뭐 걸레나 이런 걸로 닦아도 됩니다. 기존에 있던 그리스들을 제거하겠습니다. CPU를 빼는 건뭐 세대별로 틀린데, 이거 듀얼 코어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가드를 둘수 있게 돼 있습니다. CPU도 빼서 이렇게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. 꼈고요. 이렇게 닦였습니다. 원래 들어가 있던 자리대로, 이게 잘못 넣으면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CPU를 닦고, 이제 우리가 구매한 써멀 그리스를,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당구장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스를 칠하면 잘 도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당구장 모양으로 대충 칠해주고, 그리고 CPU 쿨러를 기존 위치에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. 보통 PC들이 뭐 쓰다가 다운되거나 뭐 리부팅 되고 뭐 이런 건 내부 발열들이 많아서 CPU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써멀 그리스를, 먼지 청소를 하고 써멀 그리스를 발라주면 그런 문제도 해결, 한반 정도는 그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PC 먼지 청소는 항상 해주시는 걸로. 처음 풀렀던 대로 나사를 다시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쿨러 파워, 아니 쿨러 그 전원 라인 꼭 메인보드에 꽂아 주셔야 됩니다. 이게 청소를 다 해놓고 쿨러가 안 돌면 뭐 이전보다 못한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. 발열이 전혀 안 돼서. 그래서 쿨러를 꽂은 뒤에 항상 이 쿨러 파워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우선 구형 PC에 먼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 구형 PC에 램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, 구형 PC의 새 생명을 먼지 제거 편, 발음도 잘안 됩니다. 마치겠습니다.